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가장 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인 것들은 육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류는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 몸에 림프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가 림프예요. 이 림프가 몇 킬로냐면 16만 킬로미터.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그러면 혈관의 길이보다 림프의 길이가 더 길어요. 림프는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독소 노폐물이 내 몸에 쌓여있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얘가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 결론은 이 독소에 의해서 어떻게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프를 막히게 하는 가장 주범이 뭐냐, 육류예요. 육류는 질병에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몸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완전하게 이걸 끊으셔야 돼요. 지금 건강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드셔도 괜찮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질병에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식물로서도 충분하게 보충이 다 가능해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모든 육류는 질병에 치명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유는 육류예요, 식물이에요?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계란은? 뭐 육류 마찬가지고 어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에 문제가 생겨요? 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버리면 괜찮아. 근데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부패가 일어나. 가장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산의 농도가 맞지 않는 사람. 폐하가 이 위산이 1.5에서 2.0이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가 일어나 버린다고. 부패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엄청난 독소가 발생이 되겠죠. 이 독이 혈관을 타고 돌아. 혈관을 타고 돌으니까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어디로 반응이 나타나냐? 피부로 나타나. 그러면 모든 독소 노폐물들은 피부로 배출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입으로 배출하고 피부로 배출을 하고 눈으로, 코로, 귀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빼내는데 피부로 빼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좋게 난다고.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냄새가 많아요.